자,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아유, 뭐 이렇게 두꺼워. 유튜브 게시물 삭제 등 신문 기일 통지서. 신문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 및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고, 기재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1시간마다 10만 원씩을 소송자에게 지급하라. 채권자의 수입 와인 크리스 2018년 채무자 와인킹의 블라인드 테이스팅 공지 위반. 이게 눈에 띄네요. 내추럴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신 거네요. 수입사 사장님이 그러면 아들이신데 사장님이 소송을 못 하시고 아버지가 대신 소송을 하신 건가요? 아드님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28살이신데 오래전부터 와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셨대요. 매일 10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와인 경험을 쌓으셨고 와인 애호가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고. 와인에 대한 설명도 소장이 들어가 있네요. 참고로 와인은 색, 당도, 제조 방식, 용도, 저장 기간, 바디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 색에 따라서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당도에 의한 구분으로 드라이 와인, 스위트 와인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내추럴 와인은 핸드메이드 소규모 단위로 생산되기에 공장화, 산업화된 일반 와인에 비하여 가격도 병당 약 7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일반화하지? 이번 주말에 제가 선정한 내추럴 와인 4, 5만 원대에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내추럴 와인이 보졸레 지역에서 야메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보졸레 와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의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등급이 없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랬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와인을 선정해서 와인이 선정이 되면은 마케팅을 해드리겠다고 공지를 한 거죠. 호평을 받을 때는 와인이 공개되고 호평을 받으면 해당 와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어떤 와인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공지를 했죠. 예, 출품을 하셨고요. 제가 냄새가 더럽다, 가격이 어떻든 맛이 더럽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냄새하고 맛이 더러운 와인이었어요. 제 직원이 해당 와인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있는데 평판이 좋다고 해가지고 혹시 와인이 잘못된 와인인가 싶어서 다시 새로 한병 열어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와인이 더러운 와인이니까 더럽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제가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출품 와인이 무엇인지 묻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소송을 하신 아버지신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해주셔서 해당 댓글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워드렸습니다. 동영상 댓글 중에 궁금해서 후기를 검색하니 채권자의 출품 와인을 찾을 수 있었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궁금해서 표현을 그대로 해서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그 와인을 추정을 하신 거죠. 정체를 추정을 하신 거죠. 따라서 채무자 와인킹은 8월의 와인킹 픽 블라인드 테이스팅 프로젝트의 취지를 벗어난 불법 부당한 행위로서 채권자에게 마치 품질 불량의 수입 와인을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받는 명예훼손과 잠재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질 불량의 와인 맞아요. 문제가 있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인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댓글을 지워달라고 하셔서 지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날리셨죠? 제가 불법적인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시고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싸움을 거시면 피하진 않습니다. 댓글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해드렸고, 좋아요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해드렸는데, 동영상을 내리라고 얘기하시는 건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장을 날리셨으니까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와인을 좋다고 얘기 못하고 나쁜 와인을 이름도 안 밝히면서 나쁘다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면 와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한낱 유튜버가 이 정도인데 제가 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런 건이 많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싸움을 거시니까 응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잘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판사님 되게 친절하셔가지고선 설명 잘 드렸고요. 재판장님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취지가 좋은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나쁜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내려달라 그런다. 그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주 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더 추가를 하라 그러시고요. 뭐 없으면은 바로 결론을 내리시나 봅니다. 여유 있는 자세로
집에 안 가요? 네. 와인 다 마시면 갈것 같은데. 많이 많이 남아보죠. 그러게. 와인이 아직 많이 남았네. 기억해요? 고소한 사람? 아, 맞다. 한번더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뭘 가요? 아니, 간다는 게그 깊숙이 말고 이제 뭐 깊숙이? 아니 말고 법원 출석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자주 출석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또 자기 와인 나쁘게 얘기했다고 회장이 항소를 했어요. 그 소송을 지고 그래가지고선 또 원래 법원을 가야 돼요. 또 법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항소한 거 그거 소장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기각당했다는. 며칠 전에. 그게 문자로 와. 그래서 나라의 부름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고소하지 마세요. 바빠요. 좋은 와인들 제가 평가해서 이렇게 작은 수입사들 도와주고 있는데 나쁜 와인을 수입하는 수입사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와인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선 더 좋은 와인으로 바꿔가지고 수입을 하시고 프로모션을 하시고 그러셔야지.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고소장이 저를 내추럴 와인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추럴 와인이란 본래 자연스럽게 만든 와인이고 굉장히 복합미가 뛰어난 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와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소장이 씌어져 있어. 내추럴 와인의 복합미가 뭔지 오빠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고생 많으셨네요. 마음이 막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네요. 정말 거짓말의 신이네요. 좋은 와인을 수입하시면은 아무리 작은 수입사더라도 제가 도와드려요. 정말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와인을 계속해서 수입해 주시고 저한테 평가해 달라고 의뢰를 해 주세요. 하지만 나쁜 와인들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면 왜 나쁜지를 이해하시고선 더 좋은 와인을 수입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반 훈훈하죠? 네. 저 사람 내말 신경도 안 쓰고 뭐 계속 와인이나 마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너무나 편해 보여. 맛있게 마셔요. 자, 그럼 또 생각난 김에 확인할 새도 없이 지나가 버린 항소장과 기각 사유서를 한번 볼까요? 기각 결정 정본. 서울 고등법원까지 올라왔구나. 와.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8월의 와인킹 픽 동영상. 상영 시간 16분 39초. 끝이에요. 항고를 한게 1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위반하는 경우 1시간당 10만 원씩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하루에 240만 원씩을 줘야 된다는 거야. 영상을 안 내리면 영상이 한달 동안 올라가 있으면은 7,2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오, 그렇게 비싼 일이 있어? 그리고 1년이면은 8억을 넘게 내라는 거야. 말이 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을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쵸? 구독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와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정당화 시켜주시는 판결이 항소에서도 났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님 세 분이 판결을 내려주셨네. 아무튼 블라인드 테이스팅 제출을 해주시면 출품을 해주시면은 좋은 와인들 최대한 제대로 네, 깜짝이야. 변경했습니다. 시리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와인은 정당히 좋은 와인으로 평가받고 나쁜 와인은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와인은 나쁜 거예요. 제가 평가해드리면 거기서 배울 점이 있으면 조금 배우셔서 더 좋은 와인을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와인들은 제대로 좋은 평가를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인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떼게리 같은 거 그리고 따게리 같은 거 그리고 떼게리 같은 거 그리고 따게리 같은 거 그리고 떼게리 같은 거 그리고 따게리 같은 거 그리고 빠빠.